아, 형님들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어서 오시고요. 오신 분들 좀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저번에 저 니니지엠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말했죠. 번개형 잡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. 맞죠? 얼마 안 남았어요, 이제 진짜로, 형들. 이제 정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더 하면 번개형 진짜 나한테 뒤집니다, 진짜. 만피컷이야. 조금 더 길게는 1년 6개월 안에 번개형 잡습니다, 제가. 야, 근데 번개형 경험치가 92레벨 80%라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? 그지? 말도 안 되지. 어떻게 92레벨 80%면 곧 내법이라는 얘긴데, 어떻게 보면 91에서 92레벨 때 올라가는 경험치랑 92에서 93 올라가는 경험치랑 엄청 차이 많은 거 아니에요? 3.5배 차이. 야, 그럼 절대 92레벨 80%가 될 수가 없죠. 아무리 사냥만 한다 하더라도, 92레벨 엄청 빨리 했다 하더라도. 네, 못 찍어. 저 지금 정말 형님 보시면 경험치 많이 찍었어요. 50 이제 6%입니다. 다 이거 때문이죠. 축복받은 지룡의 수정과 수사미가 빌려준 진 에카로스의 투구 갑옷 때문에 아마 이렇게 경험치가 빨리 올라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항상 수나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고, 아시죠? 이거 세트로 해서 진에스카를 파는 사람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. 제가 세트로도 구매하거든요. 세트로도 판매 부탁드리겠습니다. 컨텐츠 혹시 뭐 10건 넣었냐? 3장이지? 3장 만들었지? 내가 미친놈처럼 그날도 술 처먹고. 해주면 됩니다. 야, 아니에요. 장난 돈으로 뜯어버려. 야, 존나 맛있어. 맛있다. 딸기 맛나. 맛있어. 야, 세 개만 띄울게 내가. 네 생일이고 하니까. 마무리해. 마무리해. 뭐? 해봐라. 무기를 하면 어떡하냐, 이 병신 새끼야! 각성 좀 할게요. 로엔그린. 갑니다. 성공 확률은 12.44%. 이때쯤 되면 이거 성공할 때쯤 됐어요, 이거. 많이 들어갔거든요, 이거. 자! 14번째 전화, 14번째 도전, 15번째 도전. 아, 진짜 나는 씨발 왜 합성이 이렇게 지랄맞냐. 그렇지! 야, 진짜 오랜만이다. 와, 대박. 와, 진짜 오랜만에 떴어. 와, 포세이돈의 왕관. 그냥 중복 같은데 확정 맞고요. 야, 이건 맞아 있다. 세 번째 도전이다. 자, 갑니다. 내가 신화 변신에는 자신 있잖아, 내가. 개인적으로 신화 선물 같은 부분은 합성하면 되는 거잖아. 자, 갑시다. 사실 저거까지 성공하면 사기지. 잠깐만, 이게 많이 만들 필요성이 없는 게요, 이제는. 근데 어차피 한 발만 뜨면 되는 거니까 많이 만들 필요는 없겠죠. 자, 이것도 9강이 뜨고 저것도 11검이 뜬다고. 이게 된다고, 형들. 이게 가능하다고. 이게 뜬다고. 이렇게 한 번에. 근데 힘들죠. 아, 이거는 높아. 5%야. 2배. 이거 2장 갑니다.
자 일단 자기 군주님, 우리 자기 군주님 축하드립니다. 형이 일단 10검 일단 축하드립니다. 10검이 쓸 예정이에요. 축하드립니다. 이번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축하! 야 제발 떠라. 너라도 뜰 수 있다. 어? 가능하다. 할 수 있다. 보스야 군준님께 이쁨 한번 받아보자. 제발 번쩍 번쩍 번쩍. 자기 군준님과는 사실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다 성공했는데 일단 지금 재물 삼아가지고 이거라도 좀 떠버리자. 맞지 형들? 어차피 시간 한 명이라 살아야 될 거 아니야. 아 이거만 성공하면 진짜 딱 한 발 남은 건데. 아 오늘은 실패네요. 야 이거는 해야지. 이거는 해야 되잖아. 어쩔 수 없잖아. 이거는 존나 싼 거잖아. 7000 다이아 밑으로인데 6500 다이아 밑으로 있으면 이거를 참으면은 경대요. 와 대박 존나 싸다. 와 개자 써버 거의 진짜 죽다시피 했다. 길거리 가다가 밤나무 있는데 밤나무 막 밤 존나 떨어진 거 막 죽은 거. 야 씨 희귀가 나온다 그랬어? 전설 하나 뜨면은 공짜로 연금한 거거든요. 아 씨 X거 이거 진짜 썩은 밤이었네. 죽 같은 거 이거. 야 희귀 나오는 건 아니지 이거. 야 죽 같은 거 진짜 썩은 밤이었다. 썩은 밤. 아 잘못 주웠네. 아 썩은지도 모르고 그 아가리 속으로 들어갔네. 정말 한번 이거 한번 내가 한번 지켜볼게요. 패키지만 하는 부분으로만 지금 현 시간부터 다음 달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. 내가 한번 아니 뭐 봉축도 그렇게 많이 준비할 필요 없지. 다이아 있으면은 한 번씩 본 다음에 딱 보고 요런 거 있으면 이렇게 사고. 딱 한 번씩 너시 하는 거지 이렇게 팀에나. 어차피 뚫놈 뜨고 안 뚫놈 안 떠. 의미 없어. 떠. 구금 딱 뚫고 담배 하나 딱 물고 아, 내가 말했잖아요. 굳이 봉축 준비해 놓을 필요 없다. 난 말했죠. 담배 하나 딱 피고 이제 마지막 한 발 남았다. 형 봉축이 한 건 했다. 이 형 변태 같은 형이네. 진짜 더럽다 진짜. 매태 형 어? 형 이거 보내준 게 아 이거 100다이아에 팔았구나 이게. 아 우리 매태 형 쩔었어! 나는 105원에 판 형이 쩔인 줄 알았거든. 아우 이게 또 뜬다 또 진짜 오늘은 어? 신화가 뭐 다 왔다 진짜.